우리 전통 가구에는 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숲과 함께 다양한 목가구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수목원에서 열리고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전통 가구의 아름다움과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리. 언제나 나무 향기로 가득한 국립수목원에서 전통 목가구와 현악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전시 작품에 담긴 나이테 정보를 분석한 후 수종과 제작 연도 등을 알아내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가구가 제작됐고 목가구 시대별 무늬가 어떻게 달라진지를 보면 좀더 아름다움을 더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박하지만 고풍스러운 멋이 일품인 반다지는 현존하는 목가구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보관소였을 돈궤는 백두산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목가구 제작 과정은 입체 영상으로 재현됐는데 쇠목을 사용하지 않았던 당시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구를 했습니다. 이제 짜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무가 연결돼서 이제 안 빠지게 해서 좀더 견고한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것도 목공에 말고 목가구 말고 이제 건초에도 이용되는 방법인데 장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아름다움 속에는 목재 이용에 대한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뒤틀림이 적고 벌레에 강한 오동나무는 책장과 거문고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독특한 색과 문양 때문에 고급 소재로 애용되던 먹감나무는 주로 장이나 탁자로 재탄생됐습니다. 감나무에 탄닌 성분이 침착해서 검게 보이는 거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럼 이제 저희 목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늬를 보면 좀더 아름다움을 알수 있고 이제 힐링숲에서 즐기는 우리 전통 목가구의 멋과 매력. 산림박물관과 국립수목원이 공동 개최한 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